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급변하는 세상, 특히 2025년을 놓고 왔을 때, 특히 AI가 뭐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또 AI가 이 세상을 또 지배하지 않을까, 나의 일은, 일자리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 그렇죠.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을 전해 주실 서병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병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주식 투자 운용 쪽으로만 한 15년,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지난 한몇 년간은 해외 주식 위주로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요번에 해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최근에 AI라든가 뭐 전기 중심의 에너지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요번에 책으로 좀 간단하게 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정말 2025년 AI 슈퍼사이클 올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2024년에서 5년까지 지금 24년 하반기와 25년까지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첨단 IT 기술이 네. 오프라인 세계, 우리의 실생활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클라우드라든가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게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만 움직였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세계에선 여전히 뭐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첨단 IT 디지털 기술로 바뀌어가는 되게 중요한 시기고, 그러한 것들이 챗GPT 같은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과거에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게 가시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가 2024년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로보택시에 대한 것들도 언급했고, 네. 현대차 같은 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장 자체를 되게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년 되게 가시화되면서 네. 저희 주변의 삶들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24년, 25년, 뭐, 지금까지도 뭐,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보지만, 특히 24, 25년에 조금 더 가시화된 그 변화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세계 제조업을 리드하는 또그 국가가 미국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그 제조업에 있어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그리고 미래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의 핵심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사실은 간단하게. AI가 뭔가 바꿔가는 모습에 저는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이 바뀐다고 봐요. 네.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일부 개개인의 기업들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정부에서 제조업을 미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라든가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 인건비 싸움으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이나 세계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중심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디지털 중심의 제조업을 가겠다. 그게 이미 미국이 2년,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제조업들이 지금 보조금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이탈하고 있고,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을 떠나서 뭐 인도나 뭐 혹은 멕시코나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기지가 중국을 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미국은 또그 제조적인 영역을 자국으로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뭐 리쇼링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건비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제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또 드려보면, 되게 재밌게도 엊그저께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요. 그 올라가죠. 올라가는 배경을 봤더니, 그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이런 거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풋이 노동 투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풋이 자본 투입인데, 노동 투입이나 자본 투입이 더 극단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인풋과 아웃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박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인 생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 비중을 낮추는. 그래서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두어도 제조 역량에서 크게 가격 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TC 같은 경우 저는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펩시코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거,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타이슨 푸드 같은 육가공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실전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디지털 중심으로의 공장 전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각종 지금 인프라, 클라우드, 통신망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이것들을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뭐 배합이나 공정 라인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를 기반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제조업을 부활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할 때, 뭐, 중국을 100%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간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자동차 공정에 대한 것들도 효율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주선이라든가 항공기 쪽에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수백 년간 지배했던 것들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조업들의 선진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나 인프라 기반들이 미국에 되게 튼튼해 있고,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들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 이런 디지털 중심의 부활로서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론이 경영난과 토론합시다라는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자가 아니라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로서 뭐 저도 저도셨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요즘 왜 미국 경제는 지지 않나?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이 나라가 어떻게 뭐 3%대, 뭐 24년 1분기조차도 한 2.5%가량의 이런 높은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뭐 투자적으로, 소비적으로 좀 둔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을 좀 정말 상쇄시키는 이 AI 투자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리쇼링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를 또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런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또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그 AI의 기술적인 레벨이 그 휴먼 태스크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일하는 능력 수준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AI의 능력이 과거에는 훨씬 밑돌았는데
이미 100을 웃돌아서 훨씬 올라와요. AI의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음성 인식, 이미지 레코그니션, 뭐 그리고 뭐 랭귀지 스킬이라든가 이런 각 부문별 AI 퍼포먼스 능력이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부문별로 보니까 부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면까지 왔다면 그 고도화된 AI를 누가 갖고 있나? 그 고도화된 AI를 어느 산업에까지 적용해 나가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기업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런 AI와 관련되는 인프라도 되게 많지만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그 인프라와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용 능력도 그렇죠. 훨씬 탁월하다고 그렇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는 외부의 100% 무관한 클라우드를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AI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보안을 어떻게 할 거고 이것들을 적용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미국에서는 음식료 회사 같은 회사라든가 육가공 회사라든가 혹은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업체들도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디어 같은 데라든가 캐터필더 같은 데도 무인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것들을 전향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 기반, 수직적인 기반들을 해서 이 방식을 아직도 가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권한들을 같은 걸 현장 작업자들한테 준다라든가 데이터들을 외부하고 공유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의 클라우드를 구독형으로 구입한다라든가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든가 암묵지식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IT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사용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그게 약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도 몇몇 건수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제조업이 왜 잘 가냐 했을 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디지털화로 시켜서 하드웨어 중심의 이것들을 극복하는 힘들이 미국의 국가, 기업, 그리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인프라들이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지지 않을까? 미국은 왜 쓰러지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궁금증에 대한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예, 뭐. 근데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꼭지가 기술적인 관점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예. 미국은 왜 지지 않을까? 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국가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생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 무슨 말이냐. 제가 AI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께 좀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제가 과거에 그 처음에 국책연구원에서 그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예. 이제 정말 어린 연구원이 딱 그 기관에 들어오니까 한 정말 은퇴 직전에 머리 하얀 예.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막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통계연구실에 있었는데 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들이 뭐라 하냐면 나 때는 모눈중이의 그래프를 그렸대요. 예. 엑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나 때는 말이야. 예, 나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분들도 지금 다 엑셀을 사용하시거든요. 그쵸. 이게 엑셀이 뭐냐? 그러니까 AI라고 비유를 말씀드리면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연구자 계에서 그죠? 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맞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키오스크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를 대체하는 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력을 마련하기는 또 어렵고, 제가 정말 그 2020년 경제 전망할 때, 예. 여러분 갖고 계신 책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2020년 전망서에 제가 제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2020년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 기반이, 여러분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름 아닌 키오스크가 될 거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 이야기했었는데 되게 정확하게 잘 현실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해서 그러나 키오스크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 뭐냐면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 엄청난 인건비를 제공하느니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해 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AI를 전 산업에 걸쳐서 도입, 우리 책에서도 1편이 또 모든 산업으로 전화 확산하는 건데 저도 여러 산업들을 들여다보면 AI나 혹은 그 밖에 디지털 기술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기업,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그룹이거든요. 네. 현대차그룹이 작년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싱가포르 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장 자체를 정말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나 움직임을 다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각각의 로봇들의 움직임들이나 운동 개선들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디지털 기반으로 되는 공장을 구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현대차가 그렇게 급해졌냐? 전 테슬라 때문이라고 봐요. 예. 지금 사실은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만 얘기가 되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그 테슬라 공장의 생산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고 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빼더라도 단위당 생산성 측면에서 다 경쟁이 안 되고 실제로 전기차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얘들은 전기차를 팔아서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올해 내년은 모르겠지만 30년 뒤에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시스템으로 현대차가 갈 수 있을 거냐?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그 배터리 공정도 지금 자율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되고 있고요. 물류센터에서의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되게 빠른 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라든가 우리나라 CJ대한통운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원가 차이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드론이라든가 뭔가 이런 자율주행 제어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AI를 적용하는 군사 분야에서 지금 국가 격 경쟁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군에서 어느 정도 성숙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오는 건데 AI를 실전으로 적용을 하거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과연 대기업 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챗GPT나 인공지능의 발달 연세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당 효용이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기업 단위나 정부 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민간인 개인들이 좀 체감하기 힘들지만 그 변화들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의 그 막 GPU가 엄청 비싼 거 도대체 그걸 누가 주고 사? 이거를 과연 누가 쓰겠냐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작업들이 모든 산업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는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저도 항상 변화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거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지금까지 나눴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일고 있고 그 디지털 대전환을 거의 이끌어갈 기술이 AI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은 아까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테슬라 설명해 주시면서
스스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 이것까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SDV라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렸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지금 재밌는 네. 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라는 말 말고요. 네. 제가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의 마린 솔루션이라는 게 지금 상장을 하는데요. 네. 거기도 SDV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선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V니까. 예.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통신이라는 말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우장대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무엇이 기업 활동에서의 단순 사무직이나 이 영역을 넘어서서 제조 현장, 물류 현장, 실물의 움직임의 현장들을 바꿔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기업들이 맹렬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보이는 거지만 그렇죠. 주요 산업단에서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자본과 저가 공세 못지않게 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주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산업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변화고 그게 지금 사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뭐 정부는 대체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능력을 그걸 가지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걸 도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또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유독 저평가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저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책 제목 자체가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하면 가장 인상적으로 저도 들여다봤던 영역이 원자재 슈퍼사이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WTO 가입할 때 2001년이었죠. 그러고부터 중국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1위 국가로 이렇게 부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원자재를 막 급격히 빨아들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그게 이른바 한 10년, 15년 동안에 일어났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던 건데 이제 마치 원자재 슈퍼사이클처럼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고요. 예. 그럼 여기서 분명히 미래 전략 혹은 투자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AI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AI도 소프트웨어고 네. 디지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온라인 세계 혹은 핸드폰 세계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의 그동안 실물 영역 전반이 디지털화로 바뀌는 과정. 그게 아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거기에 물론 당연히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기존의 인프라망을 넘어서서 에너지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전기 중심으로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사실은 AI의 발전과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근본을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한 게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들의 변화들인데 이들의 방식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기업도 거기에 맞게 바뀐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독형, 그리고 오픈소스, 공유 경제, 이런 개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문화로 내재화되는 게 저는 ESG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ESG, 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요 중심의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그 크게 구상하신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대한 변화를 일게 만드는 어쩌면 그 핵심이 AI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AI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제가 이제 또 이 자산운용 영역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최근 이제 엔비디아 혹은 뭐 그 밖에 다른 AI나 AI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주가는 좀 뒤에 말씀 나누고 실적 추이를 보면 24년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2.5% 수준의 성장세를 나름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그걸 밑도는 산업들도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하는 산업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이 200%씩 증가하니 당연히 이 기우는 산업들의 를 어떤 상쇄시킬 만큼 평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그러면 이 AI 매출액이나 혹은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는데, 시장의 기대치도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넘어선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저는 주가 말고 그 실적이라는 것이 괜찮게 뒷받침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고객이 현재는 기업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생산성이 바뀌거나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자동차 쪽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차 생산이 아닌 테슬라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돼야만 그 제품도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제품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로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지금 투자는 저는 이제 초입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반도체 공장들도 지금 그런 공정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물류 쪽에서도 지금 그런 변화들이 나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실제 생산이나 물류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한 기업은 사실 채 몇 개가 안 돼요. 뭐 물류에서는 아마존 몇 개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쿠팡도 아직 물류가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됐죠. 그럼 뭐 CJ대한통운이나 다른 데 말할 것도 없고요.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업체들은 몇 찾기가 어렵고, 제가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얘기하지만 테슬라나 스페이스X도 공급망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효율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공장의 로봇 곳이 돌아다니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트래픽이나 거기에 필요한 AI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를 지금 현재에서 아직 조달도 안 됐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AI를 하는 게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아직 변화의 초입부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업들 중에 선두 기업이 체감하는 시점이 25년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이렇게 지게 된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반도체 투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그 밖에 AI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실적이 이제 급증했는데, 최근에 이게 티핑 포인트인 거다. 이게 여기서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는 그 키오스크를 말씀드리면서 좀 자랑을 했는데, 예. 그 키오스크가 1단계는 그냥 단순한 디지털 기기가 도입되는 방식인데, 그 키오스크가 AI와 만나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돼요. 그렇죠. 그 키오스크는 정말 전반에 걸쳐서 확대 보급되는데, 근데 그 키오스크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적으로 주문받았다가 디지털리 주문받는 방식으로만 1차적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그 키오스크가 AI와 만나면서 두 번째 어떤 혁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는 거죠. 중국의 알리페이 이미 그 스마일투페이 서비스라는 모델이 이미 등장한 것처럼 안면인식 기술로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이미 알고 당신 얼죽하죠? 아이스가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 드실래요가 아니에요. 그럼 한참 골라야 되는데 당신 이거 드실 거 맞죠? 그럼 저 뭐 합니까?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고 나면 그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듯이 자동 결제가 돼요. 이미 생체 인식 기술과 나의 지급 결제는 같이 등록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상에.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AI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끌어지는 것인데 그 반도체 실적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공감하고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 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우리 저자 서병수 작가님께 이 책에 나와 있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특히 이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성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도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변화, 최신 동향 이런 부분 또 우리 독자들 위해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가 IT 산업이 되게 달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전에 클라우드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IT도 수직적으로 움직이고 위에서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서 오픈소스가 되고 공유를 하게 되고 구독형으로 하게 되고 설비를 저희가 전부 다 가져가지 않게 됐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두 기업을 꼽으라면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엔비디아 거 쓰냐 했을 때 CUDA라고 하는 생태계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쓰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네.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최적화시키는 걸 생산하는 건데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경쟁력이 돼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공유 오픈소스라고 하거나 구독형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에서 나온 방식 과 접근 방식이 지금 반도체 생태계도 바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에서 EUV 얘기를 하고 미세화 공정 얘기에 집중을 했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ASML이 실적도 별로 좀 약하기도 했지만 보통 패키징 쪽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키징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반도체 소자들을 반도체 소자들의 성능을 굉장히 높이에 가져가서 전체 컴퓨팅 성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그 소자들 간에 연결하는 통신 속도를 최소화시켜서 이 소자 자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 네트워킹이나 통신 속도를 짧게 하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게 지금 모든 산업의 핵심이고 한국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들이 다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하드웨어라는 물질 자체도 지금 이러한 클라우드부터 시작되는 문화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기술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공정 중심 그리고 미세화 중심으로만 보는 관점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제조업체들도 야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었으니까 네가 갖다 써 이게 아니라 자,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 생태계에 교류하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거 이런 게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도체 산업을 놓고 좀 지금 일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2022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일 것이다. 근데 그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쵸. 당연히 전기차 팔면 전기차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팔아주는 기업이 되니까 맞습니다. 배터리를 스스로 예. 생산하는 것이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반도체를 놓고도 소위 말하는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이미 등장했고요. 예.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더 경쟁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I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AI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화된 AI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걸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의존할 것이냐 하면서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재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엔비디아가 지금은 뭐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수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자립화, 뭐 당장 자립화는 어렵겠지만 자립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어떤 기업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 자체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과정들 그리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저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되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떤 표준화된 양식이라 지금 계속 성능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변화되는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한두 기업이 뭔가를 주도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확장이 된 게 아니고 계속 개혁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내 라인의 생태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을 하면서 가는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생태계를 가져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얄미울 정도로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하는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AMD라든가 인텔 같은 데가 아직 2%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GTC 1년에 두 번 발표를 하는데 계속 보면서 하게 되면은 아,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계속 체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자기네들 서버를 그것만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랬다가는 클라우드 업계에서의 경쟁도 도태가 되고 이것들을 쓰는 AI를 사용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내가 하는 방식이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 생태계하고 하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내 것만 써 하면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구글과 메타나 뭐 아마존이 만드는 자체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업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사실은 반도체를 옛날 인텔처럼 처음부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가 발달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를 하는 툴이나 그런 것들 조류하는 협력자 네트워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한 다른 생태계를 이쪽도 구축을 해야만 이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구글이 많이 쓰니까 구글이 될 거다. 아마존이 다 쓸 거다. 이런 관점은 제가 보기엔 좀 편협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들이 앞으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가면서 이걸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메타가 인공지능 관련되는 것들을 오픈소스로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걸 왜 풀어라고 하는데 메타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메타가 반도체를 만들 때 거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생태계 우위에서는 엔비디아가 정말 강하다. 근데 이 생태계의 구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조짐이 안 보이고 반도체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도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파운드리 산업을 굉장히 키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TSMC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게 뭐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IP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사실은 TSMC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생태계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주목할 포인트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애플 뭐 이런 소위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생태계 자체를 바꾸어 놓아야만 그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또 엔비디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안이 된다라는 생각을 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논할 때 지금 하나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픈 AI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돈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뭐 오일머니다 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AI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왔는데 오픈 AI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협할 만한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오픈 AI도 그 반도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돈을 얼마를 펀딩하냐는 건 둘째치고 그래도 네. 오픈 AI가 만드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AI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면에서 오픈 AI는 지금 오픈 AI 자체도 약간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서 API를 공급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최적화되는 반도체 틀을 만들고 이런 생태계에 그런 데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아직 그 부분은 모호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오픈 AI나 저는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엔비디아를 공략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으로 계속 있고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당연히 그게 가능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그 부분이 조짐은 좀 보이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당장 마치 엔비디아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뭐 매출이 뭐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당분간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 조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조짐이 없는 한 어쨌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 시장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혹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 정책들, 이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방향성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 어떤 식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업들의 움직임 혹은 정부 정책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시지? 뭐 제가 네. 정책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요. 네. 한국은 좀 아직까지는 수직적으로 뭔가를 접근한다는 관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반도체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갑이 되고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강하죠. 근데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이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거기 사용자들을 이렇게 갑질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TSMC가 하는 형태가 약간 그런 형태고 엔비디아가 하는 형태가 좀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한동안 파운드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파운드리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맞춤형 반도체가 아니라 고객의 필요로 한 반도체, 그리고 계속 변화되는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HBM 같은 것들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 말이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부정적인 경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뭐 굳이 글로벌 기업을 하면 되지라고 하면 되는데, 최근에 HBM과 관련되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인상적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특히 하이닉스가 하는 HBM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고 넌써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는 최근에 뉴스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자기들이 있다는 거를 최근에 좀 느끼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과거에는 부정적 경향이 강했다가 약간은 지금은 중립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뭐 제가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못 봐서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것들이 뭐 지역 간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간간히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참 기업들 좀 이래선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여쭤봤었고요. 제가 잠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았지만 혹여나 이 부분에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전달하잖아요. AI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AI 반도체는 스스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AI 반도체에 특화된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HBM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AI 서비스, AI 빅테크 기업 성장하는 거고요. AI 반도체 기업 성장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는 영역에서 세계 시장에서 한 95%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의 HBM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HBM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반도체 영역에 이제 특화되지 않으신 그쵸? 분들도 예. 계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분들께도 좀 성실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서병수 대표님, 서병수 또 저자님, 작가님,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토론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여기서 주된 거대한 변화를 틀을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디지털 대전환, 두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 세 번째가 ESG로의 전환, 이 세 가지인데 아직 앞에 디지털 대전환밖에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토론이. 그 다음 토론이 또 진행돼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하나씩만 질문을 예. 드리고, 여러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또 책을 통해서 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면서 그냥 나머지 두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대전환, 전기에너지로의 전환, 이 국면에서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변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공장도 네.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근데 이제 공장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식으로 되게 되면 센서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로봇이나 이게 다 전기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 자체가 굉장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의 사용량이 는다는 거는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석탄이나 석유를 그냥 때워서 열을 내는 것보다 전기로 한번 바꾸면은 거기서도 에너지 손실이 있고 그것들을 송배전하거나 이 과정에서도 손실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거기 전체 에너지 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면 네.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석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전기로 한번 바꿔서 가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총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크게 개선된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것들이 커지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염 문제가 심각한 석탄은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석유나 석탄을 그냥 썼지만 지금은 전기로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첫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기로 생산을 하는 기업들도 생각보다는 메리트가 더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가격 조정도 많이 나왔는데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병목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게 전력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망 생산된 전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데까지 이 옮기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병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과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그리고 어떤 기업이 할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ESG 영역 또 투자 전략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돈을 쓸어 담듯이 한다라는 말씀을 또 이 책에서 세 번째 편에 좀 담아주고 계신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을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고요. 마지막 질문은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예. 예, 오늘 토론을 예. 어쨌든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신 어떤 소감? 예. 네.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이런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약간은 제 의견을 막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예. 예, 살짝 좀 긴장되기도 했고 그래도 시간을 그래도 원체 진행을 잘 해주셔서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AI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거를 가지고 과연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느냐 할 때 이제 몇몇 좀 한정된 기업들과 종목으로만 접근하신 경우인데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간혹 토론 중에는 이견으로 토론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예. 오늘은 거의 공감하는 방식으로의 예. 토론이 이어져서 뭐 크게 이렇게 난해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편협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다각도로 이 현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는 예. 관점에서 토론을 또 즐겨봐 주시거든요. 예.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이 주제의 이 책 여기서 또 말씀하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개념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투자하시려고 하면 당연한 거고요.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저변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인 거고요. 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AI 투자는 혹은 뭐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든 그런 투자에 관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변화하는 세상에 놓여져 있나를 끊임없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작가님의 의견과 또 이 책이 여러분들께 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져다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소감 말씀
드리면서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